깍지를 끼시고 아까 겨드랑이를 쳐주면 독소가 제거된다 그랬죠. 독소 제거되고 속근육이 발달된다 그랬어요. 이 깍지 끼는 이 운동 지압 이것도 독소가 제거되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속근육이 발달돼요. 속근육. 여러분 제가 속근육이 많대요. 속근육이 여성들은요 많아야 돼요. 겉에 근육이 꾸룩꾸룩 나오는 것보다 그죠? 왜 헬스클럽 가서 그렇게 막 그냥 할 필요가 없어.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 너무 많아. 근데 헬스클럽 가서 시간이 아까울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속근육을 많이 높여주는 운동. 그건 일어나나 안 드리고 할 수 있는 운동. 이거 깍지 끼면서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독소도 제거하고. 자, 박수를 치면서 하면 독소가 더 많이 제거됩니다. 자, 그러면서 깍지 박수 웃음 시작! 그다음에 여기 반전 리프관 잡음 해주는 거 이렇게 세 가지.
끝까지 잊어버리지 마시고 집에서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도 그 코로나 그 기간에 집 안에서 운동 많이 하셨나요? 아니요. 안 하고 뭐 하셨어? 응? 얘기만 봤어요? 그냥 누워서 놀았죠. 아, 솔직히 솔직히 좀 반가워요. 누워서 그냥 누워서 그냥 이렇게 그냥 이거야. 뭐가 무서운다고 하는데. 네, 자 이제 건강을 위해서 아우 덥다. 자 건강 식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또. 잘 익히셔서 많이 잘 지키고 계셔. 여기 이렇게 다니신 분, 운동하러 다니신 분들은 다 지키신 것들이에요. 그런데 한번 더 들어보면 좋아요. 첫째, 소육가체. 소육가체. 고기를 적게 먹고 야채를 많이 먹어라. 둘째, 소염다초. 소염다초. 무슨 뜻일까? 소금을 적게 먹고 초를 많이 먹어라. 셋째, 소당다과. 소당다과. 설탕을 줄이고 과일을 많이 먹어라. 넷째, 소식다자. 소식다자. 음식을 적게 먹고 적게 먹고 많이 뭐 이런 다 착 씹어라. 많이 그렇지. 씹어라. 씹어라. 음식을 50번 이상 씹어야 좋대. 최고로. 그러면 침에 절대 안 걸린대. 씹는 것만 잘해도. 그래서 소식 다자. 그 먹는 것은 배부르게 먹지 말고 한 7, 80% 정도만 드시는 게 정말 장수의 비결이래요. 장수하는 분들은요 절대 배부르게 안 먹는데. 그래서 좀 신경을 써요. 저도 배부르게 먹을 때가 가끔 있거든요. 배부르게 안 먹으려고 하는데도. 맛있다 보면 이게 땡기게 되잖아. 그래서 차근히 신경을 써야 되겠죠. 다섯 번째, 소번다면. 소번다면. 근심을 적게 하고 잠을 많이 자라. 그랬는데 잠을 언제 많이 자야 몇 시에 많이 자야 좋을까요? 아시는 분? 10시부터 6시까지면 그렇게 잘 수 없고 5시까지. 네, 그렇게 10시부터 5시까지. 그렇게 자면 그렇게 좋죠. 못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많은 분은 그렇게 잘 수 있는데 그렇게 못 자. 10시부터 잠을 자면 이제 뭐 한 뭐 일찍 들어가 한 3, 4시에 깨거든요. 근데 저 제일 그 골드 타임이 언제냐면 11시부터 3시. 11시부터 3시. 그러니까 3시, 4시 사이죠. 그런데 내가 도저히 11시부터 못 잔다. 일이 이제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12시에는 늦어도 자야 된다. 그래서 12시부터 3시 사이에가 뭐냐면 문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냐. 그러니까 성장. 성장 호르몬도 그렇고 NK세포가 분비가 되고 세로토닉 호르몬이 분비가 된대요. 그래서 이 건강 호르몬이 다 이게. 그런데 밤에 심하에 12시부터 4시까지 잠을 안 자는, 아니 3시까지 잠을 못 자고 일하는 분들 있잖아요. 면역력이 대부분 약하대요. 이게 지금 그 NK세포도 그때 만들어지는데 면역세포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을 꼭 잠을 자야 된다. 근데 만약에 8시부터 잤어. 초저녁에 일찍 잠을 자잖아요. 그러면 막 1시, 2시 깰 경우가 많아요. 진짜 저도 해봤거든요, 옛날에. 그러면은 3시까지 자야 되는데 좀 미리 깨버려갖고 골드타임을 못 자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일찍 자도 안 된다. 너무 일찍 자지 말고 누워있으면 잠자니까 운동을 해야지. 따뜻한
이불 밑에서 테레비 보다가 그냥 졸리면 자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일어나서 운동하면서 TV 보고 뭐 이 드라마 보고 있으면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드라마 뭐 보지도 모르 드라마 요즘에 뭘 할지도 몰라. 그 뭐요 그저께 누가 박지선인가 갔더라고요. 그래도 하루 지난 다음에 저는 알았어요. 저는 뭐 하루 지난 다음에 보통 알아. 근데 이제 바로 뉴스를 바로 못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TV 자주 보는데 TV 볼 TV 속에 빠져들어간 사람이 너무 많다 요즘에. 그래서 그렇게 살지 말자고. TV를 꼭 봐야 된다 그러면 운동을 하면서 보자. 아시겠죠? 네. 자 얘들아 일주고 아 요거 한 개 더 남았지? 아, 또 있어. 이거 다 해줘야지. 아 여섯 번째 소노대소. 여기 이제 그게 나오네. 많이 웃으라고. 소노대소 화를 적게 내고 많이 웃어라. 많이 웃어라. 이거 제일 중요해. 화를 적게 내고 화를.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소의타욕. 의복을 적게 입고 목욕을 자주하라. 목욕을 매일 하면 좋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소언타행. 말을 적게 하고 행동을 많이 하라. 행동을 실천하라. 아홉 번째 소욕다시. 욕심은 적게 내고 봉사를 많이 한다. 봉사를 한 가지 정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하면은 정말 정말 행복한 삶을 사는 거랍니다. 여러분 나이 먹었다고 봉사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아홉 번째 소욕 다시. 소욕 다시가 뭘까? 아니 그거 해고 열 번째구나. 소욕 다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욕심은 적게 내고 봉사를 많이 하라. 열 번째 마지막 소차 다고. 차를 적게 타고 많이 걷는다. 많이 걷는다. 걷기를 많이 하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건강식품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어디서 적었냐면 그 흑염소 그가 짜는 데 있잖아요. 네. 그 뭐야 건강원. 네. 거기서 아주 너무 좋은 글이어서 제가 이제 적었어요. 정말 좋죠. 정말 우리가 이런 걸 알면서도 실천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자꾸 보고 회원들한테 이거 자주 한 번씩 가끔가다 읽어줘서 암기시키고 잊어버린 것도 다시 이렇게 암기를 시켜야 되겠다, 익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한동안 뭐 신경 안 쓰면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만 잊지 않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중요한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어서 식탁 위에 붙여놓으면 좋아요. 식탁 뭐 식탁에 있으면 여기 유리 밑에다가 넣어놓으시고 내가 꼭 이걸 해야 될 거는 그렇게 해놔야지 안 그러면 잊어버려. 여러분 꼭 그 뭐지? 뒤꿈치 들기 운동 그것도 꼭 내일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알았죠? 네. 네. 배에다 힘들고 발을 팡팡 굴리면서 박자면서 시작! 막 읽어준 거 사진 좀 찍어도 됩니까? 글씨가 안 이뻐. 글씨 안 이뻐도 괜찮아요. 여자가 얼마만큼 부지런 떠느냐에 따라서 또 그것도 아니 저 선생님 무차는 어떻게 한다고 무차? 무차는 이게 저기 그냥 썰어서 말려가지고 그냥 썰어서 이거 말려가지고 덮어서 바짝 말려서 바짝 말려가지고 더 이렇게 볶아. 살짝. 아, 말려가지고? 그럼 구수해요. 그냥 먹는 것보다. 그렇게 하면 구수하고 훨씬 맛이 좋아요. 그리고 뜨거운 물 부어서 얼마나 기다리세요?
저는 뭐 그냥 아니 끓이죠 같이. 아이 그 끓여도 되겠지만 그냥 부어만 놔도 다 우러나오더라고. 그렇게 해갖고 뭐 몇 시간 후에 먹을 때도 있고 한 10분 후에 먹을 때도 있고 그거를 좀 많이 이제 요만큼 해가지고 이만한 컵 뚜껑 있는 데다 담아놓고 타서 먹어 진하게 해가지고 뜨거운 물을 부어서 이렇게 타서 먹어야 되잖아. 막 먹을 만큼 먹고 그렇게. 그래서 아까 여기 뭐라 그랬어요? 여기 10번에가 그랬나 뭐라나? 뭐 어디 여기에서 나왔었나? 이거는 그 차가 아니구나. 차를 많이 마실수록 좋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제가 뭐 가부가 아니니까 비싼 차를 맨날 막 못 사 먹고 내가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먹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먹어요. 그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쉬우니까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면요. 그리고 이제 이 얘기도 해드려야지. 흑마늘도 사서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 있지만 살려면 비싸요. 제가 아는 분이 한 뭐 세 박스를 그냥 뭐 그래가지고 한 100만 원 넘게 주고 샀어. 연세 드신 분이 이제 이렇게 그러는데 뭐 효과 뭐 달라진 게 없더라는 거야. 돈을 100만 원 넘게 주고 샀는데 가짜가 음악이야.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야 그게 뭐 실제로 해서 만든 것들을 뭐 9번 쪄서 했다 그러면 그게 9번 안 쪄서 만든 것만 되겠지. 근데 좋다 그러면 가짜가 많어. 그러니까 내가 만들면 안전하잖아요. 뭔 말인지 알죠? 네. 그래서 조금만 부지런을 떨면 정말 내가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자, 배에다 힘주고 박장대소를 해야 돼, 박장대소. 이게 또 보약이라, 이 말이오. 자, 박장대소 시작! 많이 하면 돼. 자, 이렇게 하고 이 모자를 그 회원님이 선물해 주셨잖아요. 이쁘지요? 네. 회원님이 지금 남편님 때문에 병간호 하느라고 지금 못 나오는데 많이 아프시대. 병원에 계셔가지고 안타까워. 그 김혜출님. 그래서 나오고 싶어 죽었는데. 그 돈도 다 내갖고 있었는데 못 나오시잖아. 그래서 건강할 때 남편도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 가니 이런 거 잘 건강하게 잘 챙겨 드려야 된다 이거요. 나만 챙기면은 남편 안 챙기고 그러면 남편이 아프면 누가 고생해? 내가 고생하단 말이요. 그래서 남편도 이런 건강 음식을 남편이 뭐 할 수는 없잖아. 그 생강도 사다가 언제 생강이 제일 많이 나와요? 요즘에 제일 많이 나오잖아. 그러면 이럴 때 해야지 언제 할 거냐고. 그러면 여름에는 엄청 비쌌어요. 엄청 비쌌어. 그래서 저는 생강도 이럴 때 많이 사갖고 다져서 냉동실에 올려놓은 거죠. 그리고 쓰니까 비싸게 한 번은 나 여름에 안 사 먹어. 냉동실에서 있는 거 그거 해갖고 먹으니까 지금도 있어요 작년 거. 근데 이제 제가 가루로 만드니까 가루로 하면 더 좋다는 거 아니오. 그럼 냉동실 차지가 덜하죠. 이거는 김치냉장고 넣어도 되고 가루는 뭔 말인지 이해가세요? 네. 우리 회원님 잘 들으셨죠? 네. 그리고 생강이 정말 몸에 좋아. 그거 이제 생강 효능도 유튜브 올렸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앉은 상태에서 뭐를 할 거냐면 영감 마누라. 옛날에는 영감 여기 혹시 영감 그러세요?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부르세요? 한번 궁금해요. 여보 당신이 제일 좋죠. 멋지다. 옛날에는 영감 마누라 그 소리를 잘 썼잖아요. 그럼
영감, 영감 하면 뭐라고 해? 마누라? 마누라. 영감, 영감 하면,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그럼, 마누라, 마누라 하면 뭐라고 해? 애불러, 애불러. 어, 옛날에는 애불러 그랬는데, 요즘에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마누라, 그러면, 시끄러! 시끄러, 시끄러! 이러거든.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요. 어르신 한, 어르신 한번 대봐요. 저는 인선이고, 얼굴에, 영감, 영감. 그 다음에, 짝, 짝. 그 다음에, 에블러, 에블러, 짝, 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번 하고, 짝. 연속하고, 짝. 어, 알겠죠? 자, 시작. 영감, 영감, 짝. 에블러, 에블러, 짝. 영감, 짝. 에블러, 짝. 영감, 에블러, 짝. 자, 고개를 착착 돌리면서 다시 한번 시작. 영감, 영감, 에블러, 영감, 에블러, 영감, 에블러,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네, 반대선, 반대선. 이제 마누라 하면 어떻게 한다고? 시끄러, 시끄러. 고개가 막 움직이니까 이거 빼야 되겠네. 시끄러워. 자, 이렇게 해서. 자, 마누라, 마누라. 자, 이제 반대, 반대쪽으로 고개를 확 제껴줘야 돼. 아까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해야죠. 자, 다시, 시작. 마누라, 마누라, 자, 시끄러워, 시끄러워, 자, 마누라, 자, 시끄러워, 자, 마누라, 시끄러워, 자. 시작! 마누라 마누라 시끄러 시끄러 마누라 시끄러 마누라 시끄러 잘 안되죠 처음 하니까 자 요거를 연속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할게요 권점수님 네. 네 눈이 자주 감겨져 안경을 안 써가지고 눈이 피곤해서 안경은 이쪽으로 안 갖고 오셨네. 자, 한번 먼저.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영감. 영감. 영어를 운동이 되게 하지. 그냥 이렇게만 하지 말고, 착착 위아래로 하면서 시작. 영감, 영감. 숙이고 하니까 일자목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일자목, 거북목. 그래서 그런 거를 다 퇴출해 주려면 도리도리를 턱을 들고 해줘야 돼. 해주고 턱을, 목 운동도 뒤쪽으로 돌리는 운동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목 디스크 일자목을 예방하는 운동 몇 가지를 해보겠습니다. 도리도리 먼저 웃음 한번 하고, 자, 피면서, 흔들면서. 자, 시작. 턱을 들고 와.
한번 세 번 크게 주세요. 시작. 쭉 올라오시고 다시 한번 쭉 바로 하시고 다시 한 번만 쭉. 아, 시원하다. 여러분 이것도 매일 하시죠? 하시면 가슴 근육, 배 근육이 생겨요. 이거를 이렇게 뒤로 쫙 제끼는 거 해주시면. 그래서 이것도 해주면 좋고, 목 디스크 예방해주고, 그 다음에 뒤로 반대로, 아니 반달 모양으로 10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뒤쪽으로 반달 모양으로 이것도 목 운동할 때 한 번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드시고. 자, 턱을 또 쭉 올려줘요. 쭉쭉쭉쭉. 바로. 다시. 쭉쭉쭉쭉. 바로. 두 번만 하시고요. 자, 이번에. 견갑골 쪼이기 운동. 우리 일어나서 한번 해볼게요. 허리 탁 펴고 여기서 여기서부터 가면 더 좋아. 자, 시작. 뒤로 쫙 펴면서 고개 들고 견갑골을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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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가지고 10초 갑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바로. 아, 시원하다. 다시. 시작. 시원하시죠? 이거 집에서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돼요. 이거 맥킨지 운동인데, 맥킨지, 정확하게 하면 맥킨지 신전 운동이라고 해요. 이걸 하시면 진짜 좋아요. 근데 이름 외우려면 외우셔봐. 못 외워. 못 외우면 그냥 견갑골 쪼이기라고 하면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5회, 5회, 몇 회? 5회. 집에서 하실 때 5번. 지금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두 번만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이거 해주고, 도리도리 웃음 운동하고, 이것도 해주고, 이거 이 목을 잘 관리를 해줘야 돼. 그러면 이걸 하시잖아요. 여기 동맥이 있잖아요. 뻥 뚫리고 청소가 다 돼.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쭉 올리면 여기가 이거, 요거 이거 두껍게 잡히는 게 있어. 네. 여기를 이 동맥, 요렇게 꾹 위에서부터 10초 동안 꾹 지압을 하고 있어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풀어주세요. 여기가 쓰레기가 가득 차 있대. 그래서 요것도 한 세 번, 3회 정도 해주면 너무 좋아요. 자, 그 약간 내려와서 시작.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풀고 그 밑에 한 번만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프죠? 네. 아프다 할 정도로 꽉 지압을 이렇게 훑어주세요. 여기 뒤에도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는 내중에 또 하고 이렇게 쭉쭉 흩어지면서 하하하하 시작. 지금 쓰레기 청소를 여기보다 여기가 쓰레기 더 많대요. 여기보다 여기가 1번이래. 그 다음에 여기 2번. 그리고 여기 다 여러 군데가 쓰레기 있는 데가 한 20군데가 있대. 몸속 노폐물이 있는 데가.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여기 뭐 이런 데
뭐 여기도 뭐 잘 하기가 힘들잖아요, 운동할 때.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하면 되고요. 자, 깍지 한번 끼워주세요. 아까 깍지 끼면 뭐가 좋아진다고요? 속근육. 그렇죠. 아이고, 이제 완전 입력이 됐다. 자, 쭉쭉쭉. 자, 오른쪽. 쭉쭉쭉. 짧게 할 거예요. 시간이. 자, 올라오시고. 왼쪽. 아이고. 앞으로 한번 해주세요. 바닥에 자기 해보세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시 그대로 풀지 말고 뒤로 쭉쭉쭉. 아유, 좋아. 다시 한번. 자, 바닥에 닿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올라가시고 뒤로 한 번만 더. 자, 타면서 웃음 시작! 네, 내가 오늘 이거 갖고 왔어요. 그 마을에 있는 분 마을 아주 자고 봐요. 마을아, 없어요. 없는 분은 없는, 그냥 맨손으로 해야지. 그렇게 해갖고, 이렇게, 어깨 넓이, 처음에 어깨 넓이 정도만 해봐요. 그냥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맨손으로 해도 운동이 되는데, 이걸로 하면 더 스트레칭이 잘 돼요. 그래서, 다음에 올 때 이런 거 있으면 이걸 가져오셔. 이렇게 긴 수건 있으면. 가지고 여기서 한번 스트레칭. 세 번씩만 할게요. 시작. 쭉쭉쭉. 일곱, 여덟. 시원하시죠? 자, 한 번 더. 시작. 일곱, 여덟. 두 번씩만 해야겠다. 자, 이렇게 하고 좀 더 넓게 해서. 자, 오른쪽. 이 손으로 팍 당겨봐요. 아우, 시원해. 아, 시원해, 바로. 반대로. 쭉쭉쭉. 야, 자, 좀 넓은 상태에서 뒤로 다시. 쭉쭉쭉. 아, 시원하다. 이렇게, 이 운동을 해주면 배 근육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이거를 자주 해주면 너무 좋거든요. 속근육까지, 가슴 근육, 배 근육. 아셨죠? 이렇게 하시고, 자, 이 상태에서 돌려주는 거야. 반에, 자, 돌려주기. 자, 시작. 하나, 자, 손으로 해요, 그냥 해.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여, 반대, 둘, 손으로 하라니까. 저 어깨가 아프셔? 예. 셋. 어깨 아파도 해야 돼. 맞춰서 하셔, 맞춰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 아이고, 자, 반대로 했죠, 지금. 네. 자, 뒤로 해가지고, 이걸 더 좁혀가지고, 이제 좁혀가지고, 뒤로 해서 이제 뒤로 확 당겨봐요. 아래로. 시작. 쭉쭉. 아, 쭉. 당겨. 아, 시원하다. 자, 반대로 이제. 자, 등겨. 아, 시원하다. 이렇게 수건을 하면 스트레칭이 너무너무 잘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회원님이 누가 그랬더라?
집에서 유튜브 내가 올린 거 그거 보고 따라서 하니까 너무 좋다고. 사실 따라서 한 대세잖아.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를 더 좁게 해가지고요. 혹시 뒤로 손 안다고 하는 분 있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최대한 이렇게 또 밑에도 올려. 아까는 아래로 당겼잖아요. 이거 쭉 당겨.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쭉쭉쭉쭉쭉쭉. 아우 시원해. 자, 그리고 다시 반대로. 여러 가지 할 수 있어. 자, 쭉 위로 올려 올려. 쭉쭉쭉쭉. 아, 시원하다. 아, 좋아요.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만 이제 뒤로 하자고요. 다음 주야. 자, 이렇게 해서 뒤에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깔면 감아서 위로 이렇게 올려. 자, 숨을 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픈 병이 다 나서 그래요. 어깨가 지금 조금 안 좋았는데 지금 나서 있잖아. 이렇게 하면. 그래서 수건으로 집에서도 한 번씩 해주시면 너무 좋아요. 집에서 수건으로 하신 분 있나요? 어? 한 번씩 해보셔. 하시면 너무 좋아.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다음에 또 하자고. 자, 내려놓으시고 앉으시고. 행복한 부자들의 공통점. 여기 계신 분들 다 부자죠. 네. 네. 부자들이잖아. 이거 보면은, 1. 조기 기상을 한다. 다 조기 기상하세요? 어? 일찍 일어나죠? 어. 평균 11시 이전 취침하고 5시 이전에 기상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부자를 산 사람들은 보통 그렇대요. 그리고 두 번째, 낙관주의자, 범사에 감사하며 산대. 부자들은요, 불평뿐만이라도 아는데, 많이 웃고 긍정적인 말만 사용하고, 살림이 적다. 살림이 적대. 요거는 조금 좀 생소한 것 같아요. 응? 뭐가 적어요? 살림, 정리정돈을 또 잘한다. 너무 없는 집 가면은 막 그 필요 없는 것들 전혀 막 정신없게 있는 집들이 많잖아요. 그런 적인가 봐. 세 번째, 검소하다. 메모하는 습관을 갖고 있다. 어떤 경우에도 수입보다 지출이 적다. 그렇게 살아셨어요? 수입보다 지출이 적다. 핸드폰 요금제. 필요한 물건은 메모한 후 구입. 소비 규칙, 동네 마트 이용, 일회용 면도기, 화장실, 의류 구입 5년. 별것까지 사수라. 그러니까 의류를 백없이 옷도 막 새고 새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거 사입어서 뭐 5년 이상 입는다 그 뜻인 것 같아요. 네 번째, 바른 행동을 한다. 신용카드 한도. 건강도 운동으로 유지. 운동으로 유지! 그렇죠? 중요하죠? 어려서부터 학원 아닌 운동으로 한다! 와! 이거 중요하게. 그래서 집에서 매일 운동하는 습관도 굉장히 중요해요. 신용등급. 다섯 번째. 기생과 친하게 지내라고 뭐지? 이게 뭔 뜻이요? 이게 뭔 뜻인가 보네. 술집 기생이 아니겠죠? 그렇지. 작은 금액도 나눠서 예금한다. 저축은 언제부터 최고 재테크, 대출 받는 시기. 6. 자존감이 높다. 자기중심적 사고. 일본은 18, 한국은 0. 독서는 앉아서 하는 여행. 여행은 서서 하는 독서다. 독서도 자주 하시면 좋고요. 7. 열정적이다. 표정과 언어는 물론 걸음걸이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걸음걸이가 힘이 있다는 얘기요. 인생에서 강제로 실행해야 하는 세 가지. 공부, 운동, 저축. 그래서 월급 플러스 절세 마이너스 투자는 지출. 이렇게 나왔어요. 뚜렷한 목표의식. 돈이 무서운 줄 안다.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미리미리 준비한다. 섣불리 차를 사지 않는다. 자녀 교육에 엄격하다. 아끼고 모으는 것만 잘해도 작은 부자가 될 수 있다. 이게 너무 좋아서 참고가 되실 수 있잖아요. 괜찮죠? 네. 그래서 좋은 것 같아서 읽어드렸습니다. 우리가 돈이 많아도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까 내가 얘기했죠. 인삼 한 채 한 4만 원은 안 되더라고요. 한 채 사면 몇십만 원을 벌을 수가 있어. 저기 흑삼 만들면은요. 그래서 한 1,200 들어가는 거를 내가 공짜로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거, 이것도 최고 지혜로운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웃음 운동하고 건강 챙기면서 운동 열심히 하라고 나왔잖아요. 이것도 부자로 사는 최고의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근데 월세 살면서 차 몰고 다니는 사람은 절대 부자로 못 산디야. 정말 안타깝죠. 요즘에 젊은 애들. 근데 이제 어떻게 문이 터져서 부자로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건강 지키는 데는 기본적으로 감사하면서 살고 웃으면서 살고 운동 걷기 운동하고 건강 음식 드시면서 사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웃는 거,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웃지 말고 웃을 일이 있을 때만 웃지 말고 우리가 내가 웃어서 나를 기쁘게 나를 건강하게 하고 사는 습관을 가지면서 삽시다. 마지막 웃음 시작. 자주 안 웃게 되고 좀 전에 나처럼 밝은 모습이 아니에요 옆에. 그래서 도움이 될까 하는데 제가 하는 동안은 그런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하는 동안은 하는데 혼자는 이제 잘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습관이 돼야 되고 노력을 하시면 이제 제가 얘기하는 대로 그냥 미친 척 하고 집에서 하하하하 웃으면서 연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좋아하게 돼요. 왜 등록을 하게 된 건지. 코로나 때문에 요즘 운동도 못 하고 집에 있는 일이 많고 해가지고 좀 몸도 지쳐 있고 정신적으로도 지쳐 있고 해가지고 또 마침 이런 거 이제 풀려가지고 이런 거 이제 시작을 하니까 시작하고. 그럼 보니까는 웃음 치료라고 해가지고 데스컴이나 이런 데서 많이 봤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좋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막상 뭐 접할 기회는 많이 없잖아요. 예. 마침 웃음 치료라고 딱 써있길래 그 제목이 너무 좋아가지고 오.
와, 박사. 어디 아픈 데는 없죠? 예. 그렇게 아프기 전에 나오신 게 아주 최고 좋은 거야. 여기도 아픈 데 없죠? 네. 아주 훌륭해요. 다시 한 번. 아, 어깨, 어깨. 어깨는 이렇게 이제 조금만 내가 뭐 자세를 잘못 잤다든가. 아니, 50견이 막. 50견이 올 수도 있고 다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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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아까 수건 체조 하면 도움이 좀 많이 돼요. 네, 네, 네. 근데 어깨 아프다고요. 운동 안 하잖아요. 그럼 더 망가진대. 그래서 꼭 운동을 해야 돼요. 꼭 맞게요, 운동이. 아셨죠?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함께 즐겁게 행복한 시간을 갖게 됨을 정말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한테 수고하셨습니다. 쳐다보면서.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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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하하하하하 안녕하세요. 아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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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